그러니까 이 우주의 티끌 하나에도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.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, 제가 제 안에, 여러분, 저만 있을 것 같죠? 저는 저의 정보만 갖고 있을 것 같죠? 그런데 보세요.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기 서 있어도요, 제이 밑에 쪽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야 됩니다. 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. 제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전다 갖고 있어요. 전제해야 돼요. 저를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이 무수한 별들에 대한 정보도 다 저는 전제해야 되는데, 왜? 저는 그냥 지금의 저가 아니에요. 어느 별자리가 어디서 비춰주고 있는 저죠, 지금. 어느 별자리가 어느 밑에서 또 저를 받쳐주고 있고, 지금 이 지구가 어떤 상태로 저를 받쳐주고 있고, 제 인간관계가 앞, 전후, 좌우 다그 속에 저지, 저 하나라는 게 없어요, 우주에. 그러니까 저의 정보 하나를 캐도 그때 우주 위에는 뭐가 있고, 아래는 뭐가 있고, 전후, 좌우 다 캐면 우주 전체가 복원될 수밖에 없대요. 물방울 하나에 모든 우주의 정보가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. 그 홀로그램처럼 그 일부의 정보만 갖고 있어도 전체 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, 이게 인드라망의 구슬이라고 하죠. 인드라망은 인드라신 제석천의 무기인데 구슬이 박혀 있잖아요, 그물에. 그런데 이 구슬들이 서로 이게 비춰줘요. 얘가 얘를 비치고 얘는 얘를 비치고 서로 끝없이 비춰줍니다. 그래서 이한 구슬 안에 모든 구슬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요. 서로 끝없이 비춰주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도 거기에는요, 우주 전체를 전제하고 있어요. 그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일지 안에 이미 12지가 들어있고, 아시겠어요? 일주 안에 52레벨 체계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. 초등 과정 안에 중등, 고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, 사실.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.